자, 지금부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대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비정벌론에 대해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비난한 민생을 위해 남은 72일 헌신도 헌신하겠습니다. 새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셔서 오늘 현충일 참배에서부터 가장 존경하시는 가인 김경로 선생님의 전화까지 오늘 강행하셨습니다. 김종인호의 비대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성공해야만 우리 당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박근혜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 후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부활이 필수적입니다. 의회 정치 노력하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범민주 세력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뛰어야 될 때입니다. 이러한 중체된 시기에 총선 승리를 위한 당의 모든 활동에 원내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를 약속드립니다. 남은 76일 동안 얇게 두드려 펴서 군박을 만들고 군박 한 장 한 장을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노기승 민생에 붙여나가는 심정으로 빛나는 민생을 만드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마친 것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님들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이질적인 정치 경험을 부단히 결합시켜서 통합을 통해서 승리의 주역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영선